2019-2020 KBA 유수는 주말리그, 계속해서 KGC와 전자랜드, 이번에는 언더 15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이제 KGC와 인천전자랜드 계속해서 보내드리게 될 텐데 안영진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중등부 경기잖아요. 선수들의 네. 높이가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소년 주말리그에서 이제 가장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인 만큼 이번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KGC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공승현, 권민준, 정환조, 김시현, 이석찬, 황시우, 홍석준, 이상엽, 김동환이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전자랜드의 명단입니다. 서동원, 이지호, 이중구, 김도건, 박성훈, 조윤호, 최지호, 허준우, 임준, 김태우, 박지섭이 나오겠습니다. 자, 사실 중등부 선수들이 가장 승부욕이 굉장히 뜨겁고요. 네. 그리고 스킬 또한 굉장히 높고 파워가 넘치기 때문에 조금 지났지만 이 오리온과 KGC의 중등부 경기에서도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 결국에는 그렇죠. KGC의 복수를 해줬거든요. 네. 자, 이번 경기에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선 두 경기에서는 전자랜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만 네. 세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KGC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또 KGC는 오리온 선수들을 상대로 이미 승리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또 분위기를 탄 상태거든요. 네. 과연 그 살린 분위기를 이번 경기에서도 발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보 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공격권은 KGC가 따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무리한 드리블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권을 넘겨줬죠. 선수들이 아무래도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의욕이 조금 앞설 수가 있어요. 앞쪽 투입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지극히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우선 전자랜드 선수들의 움직임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허준우 볼 잡고 있습니다. 지켜내고 있고 조윤호 두 점 에어볼. 자, 지금은 0점 조절이 조금 맞지 않았고요. 네. 슛이 많이 짧았죠. 자, 전자랜드 선수들 중에 이제 가장 파워가 좋아 보이는 선수 이게 허준우 선수가 있는데 네. 자, 우선 조금 걸어다니는 모습이 많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KGC의 김동환 선수도 신장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양 선수의 골밑 싸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권 KGC에게 넘어갔습니다. 아, 공승현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전자랜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쳐냈습니다만 허준우 코너 부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뭐 놓쳤어요. 야, 지금 전자랜드가 단단한 KGC의 수비를 뚫어낼 공간이 조금 마땅치가 아오 지금 패스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볼을 놓치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는 확실하게 살려줘야 하는데 네. 좀 아쉽죠. 다시 한번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공승현 좌중간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빨라요. 레이업 득점. 네. 첫 득점은 KGC에서 나왔습니다. 김시현의 득점. 전자랜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어우, 스텝 밟으면서 올라갔는데 김동원이 올라가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경기 초반에 조금 더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건 KGC 선수들이 조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조직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파울이죠. 지금은 자, 김시현이 수비를 앞에 두고 자신감 있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네, 순간적인 스피드를 잘 냈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깔끔한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홍석준 선수가 자이투 투샷 얻어냈죠. 자이투 1구 깔끔합니다. 홍석준의 자이투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파울이에요. 김동환의 파울이죠. 네, 김동환 선수의 파울. 자, 오히려 중등부 전까지는 전자랜드 선수들이 굉장히 모두가 빠르고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농구를 보였는데 네.
자 지금은 트래블린이 선언이 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중등부에서는 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KGC 선수들의 개인기량이 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골밑에서 침착하게 올려놓습니다. 홍석준의 득점. 자 조금 전까지 보여줬던 전자랜드 선수들이 추구하는 쉬운 농구를 지금 중등부에서는 KGC 선수들이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블팀 붙었습니다. 네. 끊어냈어요. 비어있는 상황 올려놓습니다. 김시현. 자 아주 좋은 수비였습니다. 순식간에 더블팀 갑작스럽게 들어가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을 했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7점 차예요. 네. 오히려 그러한 빠른 농구를 하고 있는 KGC입니다. 네. 다시 한번 트래블링. 지금은 홍석준 선수를 향한 패스가 정확했고 마무리도 침착했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네. 자 지금 13번에 조윤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앞바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완벽하게 실수를 유발했습니다. 사실 스틸은 저렇게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어우 지금 파울이 네. 지금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네요. 네. 황시우의 라인 크로스가 나오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임준 터치아웃 되면서 공격권 계속해서 전자랜드입니다. 네, 중등부 선수들도 조금 마음이 급하죠. 네,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안쪽 투입 끊어냈어요. 골 밑에서 힘으로 이겨내면서 백샷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 두 명 사이 패스 연결했습니다. 공을 가져온 홍석준 먼 거리 석점 꽂힙니다. 지금은 허준우네요. 네. 자 허준우 선수의 움직임과 그리고 지금까지 전자랜드 선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네. 인사이드 쪽에서 뭔가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외곽이나 미들슛 시도가 많이 없어서 선수들이 야투적인 부분에서 점퍼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허준우 선수가 저의 의심을 말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갔던 허준우의 석점. 네. 이 허준우 선수 정도면 이제 높이 되고 파워 되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외곽에서까지 터져준다면 수비만 되면 완벽하거든요. 네. 지금도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공승현 선수가 다시 한번 쳐내면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김시현 공승현에게 우중간 안쪽 투입 홍석준 김시현 패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좌중간에서 석점 오우. 불발됐고 계속해서 공격권 KGC 어허! 이번엔 꽂혔습니다. 홍석준 네. 자 외곽은 외곽으로 감는 거죠. 그렇죠. 자 확실히 이 중등부 경기에서는 외곽슛 석점이 나올 때마다 이 경기가 흐름이 바뀌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석점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네. 흐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힘으로 한번 밀고 올라가 봤습니다. 사실 무게중심이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끝까지 잘 버텨줬습니다. 김도건의 득점이 나오면서 10대5 양팀의 점수차는 5점 차입니다. 탑에서 황시우 비어있어요. 네 열렸죠. 김시현 깔끔합니다. 야투 감각이 상당히 좋은 김시현입니다. 확실히 이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네. 저렇게 완벽하게 오픈을 내주면 잘 안 놓쳐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볼 따냈어요. 전자랜드 터치아웃이죠. 네. 이 석점 홍석준의 석점 장면이었고 네. 지금 이 장면은 김도건의 슈팅 장면이었죠.
작전 타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전자랜드가 먼저 요청을 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점수차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12대5 7점 차입니다. 네, 하지만 뭐 지금 작전 타임 요청하기 전까지는 전자랜드 오히려 더 초반에만 조금 어려웠지 조금씩 네. 본인들의 흐름을 찾아가고 있고요. 오히려 안 풀리는 쪽은 KGC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KGC가 12대5 앞서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이 정도 점수는 너무나 순식간에 뒤집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심할 수는 없고요. 양 팀 선수들 중에 경기 전반전 돋보이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우선 뭐 돋보이는 선수라고 하면 일단 전자랜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허준우 선수가 조금 많이 돋보였고요. 네. 초반에 움직임이 너무 적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골 밑에서 버텨주는 확실히 센터로서의 힘도 있고요. 그리고 외곽에서의 슛도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전반전 남은 시간과 후반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KGC에서는 뭐 김시현 그리고 공승현 선수 볼 핸들러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김동환 선수가 또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를 어떻게 또 이용을 하느냐 이 싸움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양 팀 선수들이 경기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우 선수가 뭔가 카리스마가 딱 있어요. 네. 선수들한테 이제 손짓으로 위치를 딱 정확히 해주죠. 사실 나는 어슬렁거리고 있지만 중요한 상황에서만 움직인다. 약간 이런 포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저런 선수의 이제 존재만으로도 무서워요. 네. 그렇죠. 어허! 바스켓 카운트! KGC 홍석준의 바스켓 카운트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나 KGC는 또 아직은 딱 나오죠? 네. 네. 빨리 와라. 수비 위치를 잡아주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너 일로 와. 표정에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제 이 중등 리그 지금 현재 코트 위에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도 가장 맏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KGC에 이제 주목할 만한 선수 홍석준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마찬가지로 KGC에는 참 많은 선수들이 이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홍석준이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네, 어우 지금 네. 강하게 압박하죠.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조윤우 네.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김시현 선수가 정말 수비까지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정환조 선수가 들어왔죠. 아무래도 KGC는 점수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벤치 멤버들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탑에서 우중간 반대편 네. 그대로 던져봅니다. 짧았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급하게 던져봤고요. 네.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 파울을 범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분 30초 남아있는 전반전. 뭐 두 팀 모두 전반전의 승부처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뭐 너무 큰 격차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KGC는 이전 경기에서 경기를 한번 뛰었었는데 네. 체력적인 부담은 조금 없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또 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경기를 앞서 했던 것이 선수들이 이 코트에서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랜드 선수보다는 조금 유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도 세 명 사이에서 공을 잘 지켜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동환 선수가 나갔고요. 이석찬 선수가 들어왔는데 자, 지금도 화면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석찬 선수가 허준우 선수를 계속해서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의 대결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화면 밖에 보이는 선수들의 몸싸움이 치열하잖아요. 네. 자, 샤클락 지금, 네. 들어갔습니다만 샤클락이 다 흘러갔습니다. 인정되지 않았죠. 네. 아쉬워하고 있는 서동원. 자,
보통은 이제 프로농구를 보면은 네. 관중석에서 이제 알려줘요. 그렇죠. 네, 팬분들이 외쳐주죠. 네, 이번에 조용했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도 그 목소리가 들리겠죠. 네. 그리고 막상 뛰면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오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페인트 이후에 두 점 깔끔합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정완조 선수고요. 네. 전반전 얼마 남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전자랜드 공격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외곽으로 내줬고 두 점 던져봅니다만 림에 맞지 않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길었는데요. 앞쪽으로 길게. 오우 네. 하지만 터치아웃 됐다는 판정입니다. 자 여유 있죠. 가볍게 뭐 서동근 선수를 제쳐놓고요. 자 그리고 허준우 선수가 상당히 정말 만능 플레이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가 공격을 리딩하는 장면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네.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KGC와 전자랜드 경기 17-5. 일단 전반전은 앞선 채 종료가 됐는데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번 전반전은 좀 견제하는 느낌. 네. 끝까지 뭔가 조금씩 서로를 탐색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이 선수들이 모든 것을 좀 더 쏟아붓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과연 후반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겠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보 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좌중간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레이업 득점. 네. 첫 득점은 KGC에서 나왔습니다. 김시현의 득점. 지금은 김시현이 수비를 앞에 두고 자신감 있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네, 순간적인 스피드를 잘 냈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 깔끔한 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골 밑에서 침착하게 올려놓습니다. 홍석준의 득점. 지금 중등부에서는 KGC 선수들이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블팀 들어갔습니다. 네. 끊어냈어요. 비어있는 상황 올려놓습니다. 김시현. 자, 아주 좋은 수비였어요. 다시 한번 트래블링. 지금은 홍석준 선수를 향한 패스가 정확했고 마무리도 침착했습니다. 잘 장면이었죠. 네. 자 지금 13번에 조윤호 선수 가져온 홍석준 먼 거리 석점 꽂힙니다. 지금은 허준우네요. 누가 저의 의심을 말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갔던 허준우의 석점. 네. 허준우 선수 정도면 이제 높이 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좌중간에서 석점. 오. 불발됐고 계속해서 공격권 KGC. 어허! 이번엔 꽂혔습니다. 네. 홍석준. 자 외곽은 외곽으로 참 재밌습니다. KGC와 전자랜드의 후반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은 KGC가 앞선 채 종료가 됐는데 홍석준 선수와 김시현 선수의 득점이 돋보이네요. 네, 김시현 선수가 현재 6득점 그리고 홍석준 선수가 9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자랜드를 살펴보면 턴오버 횟수가 조금 많습니다. 9개로 KGC보다 4개 더 많은 상황인데 네. 자, 리바운드를 조금 또 살펴보면은 김도건 선수가 3개 그리고 허준호 선수가 2개예요. 이 두 선수가 전자랜드에서 가장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외에는 리바운드를 따내지 못했다는 것, 이 선수들이 없다면 전자랜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는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여야 되겠습니다. 끊어냈습니다. 앞쪽 투입. 네. 아웃넘버죠. 빨리 가야 되는데요. 왼쪽에서 레이업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또 투샷. 네.
뒷장면에서 올라가는 장면에서 네. 파울이 있었네요. 권민준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네. 임준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전자랜드는 따라가는 점수를 조금씩 만들면서 자 후반전에 이제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리바운드 따내지 못했고 쳐냈습니다. 다시 잡아내는 전자랜드. 좌중간에서 다시 뒤쪽 임준 크로스오버 이후에 두 명 사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임준의 어허. 레이업 득점. 자 결국 강한 수비가 있었지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승현이 어우, 흔들면서 네. 올라갑니다. 공승현이 응수를 합니다. 자 KGC는 저런 플레이가 계속 나온다면 이번 후반전에도 리드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어요. 네 지금 스텝백 서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려냈죠. 권민준 자 반대편 비었어요. 네. 왼쪽 선택합니다. 페인트 이후에 김도현 공승현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우선 블락슛을 예측을 하고 타이밍을 한 차례 뺏어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잘 얻어냈던 공승현이었습니다. 자, 이 득점은 네 정말 완벽했습니다. 준도덕이 없는 장면이었죠. 네.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빠르게 올라가는 김도건 왼쪽 선택합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길었습니다. 자 잡자마자 빠르게 슛 동작을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밸런스가 무너졌었고요. 석점 시도합니다. 오우. 불발 리바운드 전자랜드 이지오 임준 흔들면서 자 공간이 많이 좁죠. 골밑까지 들어왔습니다. 슛했습니다만 리밋 맞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울. 자 좁은 공간에서 본인이 패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안 서니까 어느 정도 파울을 유도했던 장면이었고요. 네. KGC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바운드 패스 골밑에서 블락샷! 하지만 블락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골밑에서 허준우가 잘 노리고 있었는데 네. 파울이 선언됐네요. 명백한 파울이죠. 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상엽 선수가 굉장히 심호흡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너무 크게 했나요? 지금은 네,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갈 길 바쁜 전자랜드. 전자랜드는 일단 조금이라도 뭔가 터져줘야 되는데 네. 이렇다 할 물꼬를 못 트고 있어요. 외곽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외곽 슛 자체가 조금 많이 급해 보였고요. 아 김도건의 네. 파울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자 그리고 선수들을 KGC 선수들이 좀 대거 교체를 하네요. 네 지금 거의 4명의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네. 뭐 하지만 들어온 선수들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뭐 김동환 선수와 뭐 이석찬 선수를 번갈아 넣으면서 이 센터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공략을 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탑에서 김시현 석점 조준 방해 좋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권민준 선수였는데 자 그래도 우선 외곽에서의 슛을 양 팀 선수들 모두 조금 자신 있게 쏘고 있습니다만 네 어우 비하인드 백 네 임준 바운드 패스 파울 선언됐습니다. 네. 김도건 선수가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KGC의 파울. 자 저런 장면들이 저런 순간들이 참 KBL 유소년 주말리그의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번뜩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네 석점 꽂힙니다. 황시우죠. 네 KGC가 어느새 22대7 점수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라면 전자랜드는 조금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지금도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런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집중력도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죠. 선수들이 탑에서 석점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안쪽 투이 와드 패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레이업 네. 득점 김시현 자, 상당히 좋은 패스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네. 자 정말 호흡이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임준 돌아서면서 골밑 쉽게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런 득점들이 전자랜드에서는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네 하지만 또 하나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임준 선수가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황시우가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 이 지금 바운드 패스였죠. 네. 정말 너무나 센스 있는 플레이였고 황시우 선수가 네 바로 얻어내는 장면이었죠. 황시우의 자유투 2구가 있겠습니다.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네 아 지금 네 KGC는 이번에도 바이올레이션으로 공격권을 넘겨줬어요. 그렇죠. 같은 실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임준이 드리블 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한번 붙어봤습니다. 김시현 사실 이 두 선수의 매치업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특히나 서로 이제 모두 드리블을 선호하는 선수들이고 흔히들 이제 앵클 브레이커라고 하죠. 그렇죠. 네, 완벽하게 수비를 오히려 수비 상대 수비에게 굴욕을 선사하는 그렇죠. 자존심 많이 상하거든요. 네. 네. 그 자존심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민준 좌중간에서 이번에 탑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안쪽 투에 골밑 네. 득점. 자 지금은 투맨 게임을 활용한 득점이었는데 네. 자 역시나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직접 몰고 올라갑니다. 네. 힘으로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바스켓 카운트 허준호. 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후반전의 허준호 선수의 모습은 전반전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고 있죠. 네 사실 허준호 선수의 위치는 골밑이어야 더 위협적이거든요. 정말 외곽에서 볼을 직접 운반하다 보니까 공격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점수는 16점 차. 남은 시간이 5분인데 그래도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또 중등부는 석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따라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되거든요. 네,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허준우 앞쪽 패스. 자, 안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부족해요. 직접 두 점 리바운드 김도건 백샷 들어갑니다. 김도건이 직접 해결합니다. 그 전에 조금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주면 좀 더 체력을 덜 쓰고 득점을 올릴 수 있는데 네. 자 반면에 KGC는 조금 편하죠. 네 정완조와 나머지 선수들이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1대1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자랜드가 선수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지호 선수가 들어오네요. 점수는 30대14 더블 스코어 차지만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미드레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KGC가 따냈습니다. 네, KGC는 이제 급할 게 없어요. 네,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고요. 네. 홍석준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스윗 파울 자유투 투샷. 자, KGC가 상당히 영리하게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고 전자랜드가 지금 후반전 들어서 모든 걸 쏟아 부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체력적인 문제일까요? 오히려 KGC 선수들보다 조금 많이 지쳐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픈이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 따냈습니다. 자, 우선 두 명 사이 잘 풀어나왔어요. 네, 빠져나왔어요. 저런 상황에서 빠르게 나가야 할 때를 못 살리고 있는 전자랜드인데 네, 지금도 막혔습니다. 다시 앞에 피었는데요. 네. 늦었어요. 네. 볼을 끄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우중간 석점이 꽂혔습니다. 황시우의 네. 득점. 자,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KGC인데 외곽에서 볼을 잡아도 수비가 빠르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오픈 아닌 오픈 편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끊어냈어요. 네, 턴오버까지 나오죠. 이석찬 직접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자, 지금도 허준우 선수가 빠르게 나가줬어야 되는데 지치다 보니까 못 나가는 거죠. 이제 이석찬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KGC에서는 이상엽 선수가 들어왔네요.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33-14 19점 차입니다. 20점 차로 벌릴 수 있을지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나가줘야 되는데 속공이 필요한 시점에 속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네. 자, 공승현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점차는 좀 많이 벌어져 있죠. 네.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정 넘어졌습니다. 자, 하나 이제 조금의 변수를 생각을 하자면 네. KGC가 팀파울이 7개예요. 이 부분을 남은 시간 동안 전자랜드가 또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이 장면에서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었네요. 아, 빠르죠. 빠르게 올라갑니다. 골 밑에서 블락샷 막혔어요. 자,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파울을 또 유도할 생각도 블락 있었을 이후에 직접 텐데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정환조 선수의 블락샷이 나왔고 직접 볼을 운반해냈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바랬을 거예요. 파울이 불리기를.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20점 차까지 벌어졌는데 자, 급하죠. 그렇습니다. 급한데 계속해서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 움직여야 됩니다. 자, 빠르게 득점을 올려야 되는데 포스트업 이후에 돌아섰어요. 두 점 100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쪽에 뛰는 선수 셋 수비 하나 비하인드 백패스 골 밑에서 쉽게 얹어놓습니다. 네. 이상엽의 득점. 자,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패스를 받는 선수가 지금은 몰랐죠. 본인도 깜짝 놀라서 네. 잡아서 올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저런 패스가 같은 팀도 속여야 상대 팀도 속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전자랜드는 이런 플레이가 진작에 나왔어야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골 밑에서 티빈! 자 결국에는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경기들에서 티빈 득점은 나오고 있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KGC와 전자랜드의 경기 KGC가 38-16 점수차가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전자랜드가 앞서 이제 연령별 선수들 저학년부터 이제 경기들에서 상당히 보여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중등부 전자랜드 선수들 더더욱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전자랜드 선수들이 중등부에서는 KGC에게 조금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KGC가 오리온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네. 전자랜드까지 잡아내면서 중등부에서는 2승을 가져갔습니다. KGC가 조금 상당히 많은 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중등부 팀이 그 기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KGC는 중등부에서 2연승을 가져갔고요. 저희는 오늘 경기 순 선수죠. KGC의 김시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선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대회여서 친구들이랑 더 하나 돼서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인 많은 득점을 올렸잖아요. 본인 네. 플레이 중에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수비에서 스틸 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수비에서 스틸하고 득점을 올렸을 네. 때? 그렇다면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수비가 가장 자신 있어요. 수비? 네. 그렇다면 수비에서 좋아하는 선수가 좀 있을까요? 수비 잘하는 선수? 양의종 선수를 좋아합니다. 아, 양의종 선수? 네. 또 우연찮게도 KGC잖아요? 네. 혹시 양의종 선수에게 뭐 사인을 받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멋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롤모델이잖아요 양의종 네. 선수가 양의종 선수에게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 보시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즌 꼭 우승하세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GC 김시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보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좌중간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레이업 득점. 네. 첫 득점은 KGC에서 나왔습니다. 김시현의 득점. 지금은 김시현이 수비를 앞에 두고 자신감 있게